마음의 기약은 클레이 그 스피어를 그 굴을 만드는 어떤 행위나 과정에 있어서 드러나는 어떤 기하학적인 그 요소들 그리고 관객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일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마음의 기하학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. 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모서리를 그 중심을 향해서 그 깎아준다 그럴까요? 밀어준다 그럴까요? 하는 행위가 모든 방향에 있어서 이루어질 때 그때 완벽한 구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어떤 두 개의 어떤 force 그리고 극과 극의 어떤 만남 그리고 그것이 중심을 향하는 어떤 그 gravity 이런 것들에 사실은 주목을 하면서 그런 어떤 그 formation의 어떤 process가 결국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삶이나 어떤 세계 구조의 어떤 duality 이중성이라든가 양극성 이런 것들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.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냥 원초적인 어떤 인력이 있다 그럴까요? 그래서 이건 관객이 참여해서 할수 있으면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 파티시페이토리 프로젝트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. 개개인은 굉장히 그 개인의 어떤 그 프라이빗한 스페이스에서 그리고 그런 프라이빗한 어떤 그 시간성 속에서 이 클레이를 그 만지고 굴리고 사유하고 하지만 테이블에 앉은 관객들의 전체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처럼 느껴지거든요.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됨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. 중심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는 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느 순간 관객은 마음을 비우게 되고 어떤 무의 상태로 그 전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 혼자 경험하기보다는 많은 사람과 나누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이런 것들을 무수히 집적했을 때 결국 그것은 하나의 그 개개인의 아카이브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사실은 그 제명을 썼던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정말 그 현실화 됐던 거예요. 현대차 시리즈로 해서 제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어떤 큰 규모의 어떤 새로운 설치 작업 그리고 클레이 워크숍이라는 제그 어떤 컨텍스트에서 사실은 기존에 있지 않았던 그런 어떤 파티시페이토리한 작업을 다시 제가 시도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계기가 될 것이고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작업이 앞으로도 또더 어떤 그 진화해서 어떤 새로운 그 어떤 그 모멘트를 또 낳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습니다.